앞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한국인의 소울푸드 마늘. 뽀얗고 동글동글한 모양이 앙증맞아 보이지만 입에 넣고 깨무는 순간 퍼지는 맛과 향은 이보다 더 강력할 순 없다. 동양에선 1의 백리옥, 서양에선 10명의 어머니의 비유될 만큼 마늘 사랑은 끝이었는데, 국찌개 김치 나물, 한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깊은 맛의 주인공, 건강밥상 오늘은 한국인의 자존심 마늘과 함께한다. 냄새를 제외하고 모두 이롭다고 하여 1의 백리라 불리는 마늘은 미국 암연구소가 발표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디자이너 푸드에서 최상위에 위치할 정도로 좋은 음식입니다.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돕고 유해균을 없애주어 피로회복과 암 예방에 도움을 주며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마늘의 효능은 동서양 신화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단군 신화는 물론 그리스 신화, 거기에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마늘이 등장한다. 동서고금 최고의 강장제로 통하는 마늘과 함께하는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라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마늘의 묵직함을 느낄 수 있는 마늘 타락죽.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토스트가 마늘을 품었다. 갈릭 토스트. 마늘 싫어하는 아이들의 입맛까지 단숨에 사로잡을 준비 완료. 마늘은 매운맛뿐만 아니라 익히게 되면 구수한 맛과 단맛까지 맛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귀한 타락죽과 자양강장에 좋은 마늘을 더한 마늘 타락죽 만들어 볼게요. 통마늘은 들었을 때 묵직하면서 외형이 동글동글하고 깨끗한 것이 좋은데, 또 쪽과 쪽 사이에 난 골이 선명한 것이 싱싱한 마늘이다. 타락죽의 타락은 우유라는 뜻으로 궁중에선 보양식으로 진상한 음식이라는데, 타락죽에 마늘이 들어가 보양의 의미가 배가 됐다. 우선 마늘 타락죽에 들어갈 마늘은 꼭지를 깔끔하게 도려낸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깐마늘을 보관할 때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빼고 밀폐용기에 담아서 헝겊이나 키친타월에 올려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죽에 넣을 찹쌀은 미리 씻어놓은 후 1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주는데, 잘 불린 찹쌀은 거름망을 이용해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준다. 이어서 타락죽에 들어갈 마늘을 볶아주자. 잘 달궈진 팬에 포도씨를 살짝 두르고 마늘을 골고루 익혀주는데, 너무 센 불에선 탈 수 있으니 약불에서 타지 않게 조절하는 게 포인트. 마늘 향을 좋아하신다면 익는 과정을 빼고 죽을 끓이셔도 좋지만, 이렇게 마늘을 익히면 마늘의 단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매운맛을 싫어하는 분들이나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마늘 기름이 잘 우러난 팬에 불린 찹쌀을 넣고 쌀알이 반투명해질 때까지 잘 볶아준다. 여기에 우유 두 컵과 물을 넣은 후 센 불에서 함께 끓여주는데,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아래 위를 잘 저어준다. 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나머지 우유를 넣고 찹쌀이 푹 익을 때까지 다시 한번 끓여준다. 이때 불은 중불로 조절하자. 마지막으로 목넘김이 부드러울 수 있도록 블렌더나 믹서를 이용하는데, 70%만 채운 후 마늘 타락죽 입자를 곱게 갈아준다. 마늘 타락죽의 입자는 고우면 고울수록 더욱더 부드럽고 맛있는 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곱게 간 타락죽에 소금으로 가늘해주면 마늘 타락죽 완성! 젖을 땐 아이들의 첫 이유식으로도 사랑받는 타락죽. 숟가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곱다. 덥고 입맛 없는 아침, 밥이 조금 부담스럽다 느껴질 때 부드럽고 고소한 마늘 타락죽으로 속과 영양을 든든히 채워보는 건 어떨까?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게 영양분 흡수에 훨씬 효과적인데요. 오늘은 다진 마늘과 버터를 함께 볶아 맛을 낸 영양 가득 갈릭 토스트 만들어 볼게요. 수분에 취약한 마늘은 껍질째 냉장고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피기 쉽기 때문에 비닐팩에 잘 밀봉한 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우선 갈릭 토스트에 필요한 갈릭 소스를 만들어보자. 잘 달군 팬에 버터를 녹인 후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주는데, 여기에 설탕과 올리고당, 소금을 넣고 약불에서 저어준다. 마늘의 아린 맛이 날아갈 수 있도록 걸쭉해질 때까지 충분히 졸여준다.
마늘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야 매운맛이 없어지니까 충분히 졸여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식빵 중앙에 구멍을 내주는데 모양이 다양할수록 재미를 준다. 또 오븐팬 위에 유산지를 깔고 빵이 들러붙지 않도록 버터를 충분히 바른 후 식빵을 올려준다. 달달하고 마늘향 가득한 달릭 소스를 넉넉히 덧입힌 비주얼. 알싸한 향이 벌써부터 침샘 폭발이다. 토스트를 오븐에 구우실 때는 오븐팬에 유산지를 깔고 버터를 충분히 바른 후에 올려서 구워주세요. 토핑으로 들어갈 새우는 잘게 다져주는데 기호에 따라 다양한 해산물을 활용해도 좋다. 잘게 다진 새우는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소금과 후추로 밑간해둔다. 비어있는 식빵 구멍에 달걀을 쏙! 영양만점 달걀에 잘게 다진 새우와 다진 파, 허브가루를 골고루 식빵 위에 뿌려주는데 달걀 주변을 마요네즈로 둘러줘도 좋다. 저는 오늘 새우를 다져서 올렸는데요. 새우뿐만이 아니라 베이컨이나 오징어 같은 좋아하는 식재료를 다져서 올려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미리 예열해둔 오븐에 토스트를 넣고 8분 정도 구워주면 완성! 출출한 아이들의 영양간식으로, 시원한 커피 한 잔에 부드러운 한 끼로, 마늘 품은 토스트, 맛도 가성비도 갑이다. 마늘은 성질이 따뜻하므로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다만 혈액 응고를 방해하므로 위궤양이나 위출혈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하며 수술을 앞두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는 돼지고기나 등 푸른 생선과 같이 먹으면 비타민 B1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좋습니다. 자그마한 은빛 복주머니에 담긴 매력. 매우면서도 담백하고 열을 가할수록 느껴지는 은은한 단맛까지. 생으로 먹어도 구워 먹어도 마늘은 그 맛과 효능이 탁월한데 덥고 지치기 쉬운 요즘 입맛 도둑 마늘로 면역력을 끌어올려보는 건 어떨까. 대한민국은 지금 알싸한 마늘 향에 흠뻑 빠져있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네, 이제 8월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뙤약볕, 무더위와 싸우느라 다들 고생 많으실 겁니다. 네. 우리가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은 햇빛과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햇빛이 이 비타민 D 생성과 우울증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지만 눈 건강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요즘에 선글라스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럼요. 예. 보통 우리가 디자인이나 색깔을 보고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이 선글라스에 자외선 차단 코팅이 돼 있는지 또 재질은 어떤지 신중하게 따져보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색이 진할수록 자외선 차단을 더 높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외선 차단 코팅이 잘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색만 진하게 되면 우리 눈의 동공이 더 확장이 돼서 눈 안으로 자외선 양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우리가 선글라스를 고를 때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디자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능적인 면을 꼼꼼하게 따지는 습관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성장하는 속도와 시기가 다르다. 하지만 그 나이에 따라 어림잡을 수 있는 평균치의 성장 속도가 있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갑자기 키가 많이 자란다거나 사춘기 이전부터 2차 성징이 나타난다면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조숙증이라 부른다. 성조숙증의 정의는 여아는 만 8세 이전에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사춘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여자아이는 가슴이 발달하는 것, 남아아이는 고환 크기가 커져서 4ml 이상 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생활과 소아 비만의 증가, 그리고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주변 환경에 의해 성조숙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남아의 경우 2차 성징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성장의 과속 페달, 성조숙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 성장 속도가 또래에 비해서 유달리 빠른 아이들이 있죠. 이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발육 상태도 더욱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증상이 성조숙증의 한 증상일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키가 빨리 크면 오히려 나중에 최종 키도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성장판이 빨리 닫혀서 최종 키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외적인 변화가 너무 빨리 나타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조숙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우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성조숙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호르몬 분비에 대해서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성호르몬 분비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우리 몸의 호르몬은 뇌하수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마치 우리 회사에서 회장님이 과장님한테 오더를 주고 과장님이 일반 사원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위에서 이제 GnRH, 즉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오고요. 이것이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뇌하수체에서 성호르몬 분비 호르몬, 즉 LH나 FSH라고 하는 성호르몬 분비 호르몬이 나오게 합니다. 이 LH와 FSH가 이제 남자의 경우는 고환에, 여자의 경우는 난소에 작용을 해서 이제 사춘기 반응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 반응이 결국에는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성조숙증과 사춘기 사이에 관계가 있을까요? 성조숙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춘기가 너무 일찍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 몸의 어떤 성호르몬의 그 변화를 쭉 일생 동안을 보면 태어나서 6개월에서 9개월 될 때 그 초반에 미니 사춘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는 사춘기 때만큼이나 격렬하게 성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사춘기 전 단계라고 하는데 이때는 전혀 성호르몬의 분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위치가 꺼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평균적으로 여자는 만 10세, 남자는 만 12세경에 사춘기가 시작을 하면, 즉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 난소와 고환을 자극해서 사춘기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조숙증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이 성조숙증, 의학적인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는 걸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위치가 켜지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평균적으로는 여자는 만 10세, 남자는 만 12세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이 평균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일찍, 그래서 여자는 만 8세 이전에, 남자는 만 9세 이전에 사춘기가 진행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 만 8세부터 10세 사이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경우는 조기 사춘기라고 하고요. 남자의 경우 만 9세부터 12세 사이에 사춘기가 시작하는 것을 조기 사춘기라고 합니다. 이 성조숙증이 성장판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성장판이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대표적으로 손목 사진, 손목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가 뼈 나이를 알 수 있고요. 뼈 나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얼마나 성숙됐는가. 쉽게 말해 좀 신체 나이를 뼈 엑스레이, 손목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면 뼈가 성숙될수록 이 성장판이 더 폭이 커지고 이제 뼈를 감싸고 뼈와 들러붙으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한 덩어리가 되죠. 한 덩어리가 되면 성장이 멈추게 되고 우리가 성장판이 닫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밑에 엑스레이를 보시면 더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왼쪽 그림의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이제 까맣게 틈이 보이실 겁니다. 그 성장판이 아직 열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반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성장판이 다 들러붙어서 기존의 뼈와 한 덩어리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성장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장판의 성숙도 뿐만이 아니라 손목뼈를 이루는 뼈들이 몇 개가 생겼는지 또 얼마나 크기가 커졌는지 또 얼마나 그 뼈와 뼈 사이의 틈이 좁혀져 있는지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뼈 나이를 판독하게 됩니다. 또한 이 손목뼈에서도 좀 더 말씀드리면 크기가 커질 거고 또 모양도 처음엔 동글동글하다가 점점 각이 지고 뭐 뾰족해지는 부분도 있고 색깔이 진해진다거나 그리고 뼈가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뼈와 뼈 사이의 틈이 점차적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인들은 손목뼈를 찍어보면 저 부분이 거의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되죠. 그런 정도들을 파악하면 뼈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성조숙증이 있다 하면은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키가 작을 것이다. 요 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가 아,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얼마나 키가 클 것인지 그 예상 키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점도 궁금해요. 성인 키는 유전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두 가지 모두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엄마 아빠의 평균 키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엄마 아빠 평균 키에 더하기 6.5cm를 하고 여아의 경우에는 엄마 아빠 평균 키에 6.5cm를 빼서 이제 유전적인 예상 키를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뭐 생활 습관, 즉 뭐 운동 습관이라든지 수면 습관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후천적인 요인에 따라서 또는 성조숙증이라든지 또는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라든지 이런 병적인 요인에 따라서 유전적인 예상 키에다가 더해서 성인 키를 이제 결정하는 데 요인을 주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뼈 나이를 통해서 성인 키를 예상하게 되고 엄마 아빠의 키를 가지고 유전적인 예상 키를 구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네. 후천적인 요인, 즉 성조숙증이나 또는 성장호르몬 결핍증 등과 같은 후천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성조숙증, 아이들 사춘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춘기가 나타나면 어떤 증상들이 발생을 하는지 예, 이 점도 좀 짚어볼까요? 우선 사춘기의 시작은 여아는 가슴이 발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남아는 고환이 커지는 것으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가슴이 발달한다는 것은 젖꼭지 그 밑에 가슴 몽우리가 잡히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고환이 커졌다라고 하는 건 4ml 이상의 크기로 커지는 경우를 사춘기로 정의합니다. 근데 그것 이외에도 다른 어떤 사춘기 징후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마나 콧잔 등에 피지가 올라오고 여드름이 생긴다던가 머리에서 이제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거나 네. 변성기가 오는 것 또는 남자 여자 공이 음모에 털이 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춘기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병원을 찾기 전에 성조숙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이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춘기 징후들이 기준 연령 이전에 나타나면 성조숙증을 의심해야 하는데 그걸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여아의 경우 만 8세 이전에 가슴이 발달해서 가슴에 몽우리가 잡힌다거나 월경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사춘기가 진행됐다는 이야기고요. 남아의 경우 만 9세 이전에 고환 크기가 4ml 이상 되었거나 또는 변성기가 왔거나 이런 기준 연령 이전에 남자 여자 공이 머리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나 또는 피지가 생기고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 또는 음모가 나는 경우에 성조숙증 의심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키가 갑자기 급성장기처럼 키가 갑자기 많이 크는 것 또는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좀 월등히 큰 경우에는 뼈 나이가 빨라져 있지 않는지 성조숙증이 와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 2차 성징으로 나타나는 이 신체 변화들, 발달 기준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여자의 경우에 가슴 발달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예. 가슴 발달 정도를 5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예. 1단계는 이제 완전 아이의 경우 1단계고 다 큰 성인의 경우를 5단계로 하고요. 2단계가 되면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는 걸 2단계라고 하는데 사춘기의 시작은 이렇게 가슴이 2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사춘기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남아의 경우에는 고환 크기가 4ml 이상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집에서는 이런 용접개가 있지 않으니까 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정확하지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성인 남자의 엄지손톱 정도 크기가 네. 아빠 엄지손톱 정도 크기가 4ml 정도 되니까 우리 아들의 고환 크기가 아빠 엄지손톱 그 손톱만큼 그게 커지면 사춘기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성조숙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을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차 성증이 나타나는 사춘기. 평생의 키가 이 시기에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조기에 성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2차 성증이 일찍 나타나고 신체뿐 아니라 사춘기 때 겪게 되는 변화들까지 모두 나타나는 성조숙증이 찾아올 수 있는데 최근 그 발병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우리 아기가 최근에 혹시 키가 막 부쩍 많이 크지는 않았나요? 아, 네. 저기 최근에 한 7, 8cm 정도? 여드름이 좀 나거나 아니면 뭐 머리에서 냄새가 나거나 뭐 그러진 않았나요, 혹시? 머리에 기름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머님은 초경을 언제쯤 했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성조숙증 환자의 경우 또래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 키 성장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호르몬의 조기 분비로 성장판이 일찍 다치게 되면서 타고난 키보다 오히려 최종 키가 작아질 수 있다. 이 환자는 사실 가슴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최근 키가 부쩍 많이 컸다라고 하고 머리에서 좀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해서 어머님이 성조숙증에 대한 검사를 원하셔서 내원한 경우이고요. 손목 사진을 통해서 고연령을 확인해 보니 실제 자기 생일 나이보다 많이 앞서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성조숙증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서 최종 성인 키가 더 작아지는 것을 막는 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성조숙증 검사를 위해선 병력 청취가 중요한데 발병 시기, 진행 속도, 가족력 등을 확인한 다음 키와 몸무게, 성적 성숙도를 평가한다. 이런 발달 기준을 토대로 호르몬 검사와 기타 동반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게 되는데 성조숙증에는 골 연령 검사가 기본이 된다. 골 성숙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검사로 X선 촬영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네, 우리 친구 주사 맞는 건 힘들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프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적응해서 큰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기는 좀 일찍 자요? 몇 시쯤 자요? 아니요, 좀 늦게 자는 편이고요. 11시 반까지도 잠을 안 자고 있습니다. 운동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은 꾸준히 잘 해요? 네, 운동은 흥미가 있는 편이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성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주사 치료를 시행한다. 성조숙증 치료는 성장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오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환자는 성조숙증을 진단받고 성조숙증 억제 치료를 하고 있는 환아입니다. 진료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조숙증 억제 치료는 키를 키워주는 치료가 아니고 키가 크는 시간을 벌어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일찍 자는 것. 보통 10시에는 꼭 잠에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판에 자극될 만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마지막으로 핸드폰, TV 등과 같은 전자기기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 성조숙증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기준 성조숙증 환자는 5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성조숙증 치료의 우선적인 목표는 2차 성증을 멈추고 성호르몬 농도를 사춘기 이전의 나이에 맞게 낮춰줌으로써 키가 급성장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평균을 찾기 위한 노력,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한 치료다. 성조숙증의 원인 중에 매우 드물지만 뇌하수체 종양이라든지 고환이나 난소의 종양 등과 같은 심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빨리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종 성인 키가 작아지는 것 때문에 성조숙종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최종 성인 키가 작아지는 것에 대한 치료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오셔서 확인하고 적절히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조숙종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평소 식습관 관리가 중요하다. 영양이 고루 함유된 식단과 함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우선돼야 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여아를 둔 부모라면 아이의 성장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성장의 과속 페달 성조숙증.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치료로 충분히 멈출 수 있다. 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성조숙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더 이어가 보죠. 이 성조숙증 환자,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늘었는지 유병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성조숙증의 유병률 추세를 살펴보면 보시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16년에 비해서 작년 2020년도의 유병률은 약 1.5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녀 성별에 따른 유병률을 보면 여자아이가 남자에 비해서 10배 정도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비만세포에서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시키는 아로마테이즈라는 전환효소가 나오는 것, 또 우리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해서 여아에게 더 영향을 많이 준다는 점 등이 남자보다 여자아이에서 성조숙증이 많은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조숙증이 생기는 그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조숙증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있고 명확하게 한두 가지의 요인으로 밝혀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선 제일 많은 경우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 성조숙증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뇌나 난소, 고환 또는 부신의 종양이 있는 경우도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제 요즘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유전 변이 질환들도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비만과 옛날에 환경 호르몬이라고 했었던 내분비 교란 물질 등의 노출이 많아지는 것도 성조숙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성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성장 보조식품들에도 이제 성호르몬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설에는 콩류와 같은 콩류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거기에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 음식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공포심을 가지거나 제한하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조숙증이라고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성조숙증 안에도 종류가 있나요? 네, 성조숙증을 분류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성호르몬 분비 체계를 다시 보시면 뇌하수체 단계에서부터 사춘기가 일찍 시작된 경우가 있고 이를 중추성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뇌하수체의 명령 없이 난소나 고환이 제멋대로 활성화되면서 사춘기가 시작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말초성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LH나 FSH의 증가 없이 성호르몬만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 말초성과 중추성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연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중추성 성조숙증과 말초성 성조숙증의 가장 큰 차이점은 LH와 FSH가 상승해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LH, FSH에 전혀 상승이 없다고 하면 말초성 성조숙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고환이나 난소의 종양 또는 부신, 종양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종양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중추성 성조숙증의 경우에 결국은 키가 작아지는 것이 문제이고 이 중추성 성조숙증의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즉 여아는 만 8세 이전,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조숙증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성조숙증이 의심된다고 해서 외래를 내원하게 되면 우선 신체 진찰을 하고 병력 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손목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 나이를 확인하게 되고 기본적인 호르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혈액 검사, 뭐 손목 사진 찍고 나서 검사가 더 필요한 건지 어떤 과정이 더 진행이 되는 건지 이런 점도 설명을 해주시죠. 뼈 나이를 확인하게 되면 뼈 나이를 통해서 성인 키를 예상할 수 있게 되고 엄마 아빠 키의 평균을 통해 구한 유전적 예상 키와 비교를 하여 성조숙증이나 또는 성장 호르몬 결핍 등 후천적인 요인이 있을지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호르몬 검사에서 말초성 성조숙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면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서 뼈 나이가 얼마큼 빨리 진행하는지 또 그동안 키가 얼마큼 어느 속도로 성장을 하는지를 관찰하게 되고 적절한 시기에 30분 간격으로 5번 체열하는 LHFSH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앞서 우리가 성조숙증을 말초성 그리고 중초성으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치료 방법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말초성 성조숙증의 경우에는 사실은 종양 등과 같은 병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고 그런 종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중추성 성조숙증이 많습니다. 그것도 머리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특발성 중추성 성조숙증이 가장 흔한데요. 이 경우에는 사춘기 억제 치료라고 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4주 간격 또는 12주 간격으로 주사를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6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뼈 나이와 피 검사를 통해서 잘 억제가 되고 있는지 치료 반응을 확인하게 되고요. 6개월 간격으로 잘 크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뼈 나이로 여자는 만 12세 전후로 해서 남자는 뼈 나이로 만 13세 전후에 치료 종료하는 것이 최종 성인 키에 가장 크게 이득이 된다고 해서 그때 치료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아의 경우에는 치료를 종료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1년 후에 초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조숙증의 치료, 결국은 이 사춘기가 빨리 오지 않게끔, 더디 오게끔 주사치료를 한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다음 그 주사치료, 주기적으로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맞아야 되는 건지 이런 점도 부모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선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4주 또는 12주 간격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치료 종료 시점은 아무래도 이 치료를 하는 목적이 초경이 너무 빨라서 걱정되는 점도 있을 것이고 최종 성인 키가 너무 작아질 것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치료 종료 시점을 결정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를 종료하면 평균적으로 1년 후에 초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 시점에 초경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치료 종료 시점을 결정할 수도 있고 네. 최종 성인 키가 작아지는 것이 우려돼서 치료를 하는 것이라면 여자아이는 뼈 나이로 만 12세, 남자아이는 뼈 나이로 만 13세 정도의 치료를 종료하는 것이 최종 성인 키에 가장 크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때 치료를 종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조숙증 결국 부모가 걱정하는 게 성인 됐을 때 최종 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아이가 컸을 때 키가 좀 더 크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그런 치료 방법 말고 또 부모들은 키 크는 주사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 키 크는 주사와 이 성조숙증 좀 관련이 있는 건지 이런 점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성조숙증 치료, 즉 사춘기 억제 치료는 뼈 나이가 빨라지는 것을 억제해줌으로써, 붙잡아줌으로써 키가 클 시간을 벌어주는 치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성장 호르몬 투여 치료는 말 그대로 키를 크게 해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성조숙증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아는 뼈 나이로 만 12세 정도에 남아는
뼈나이로 만 13세 정도까지만 치료를 하는 것이 키에 도움이 되고요. 성장 호르몬 투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이 다칠 때까지 여아는 뼈나이로 15세 정도, 남아는 뼈나이로 16세 정도까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성조숙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성조숙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성징이 없으면 성조숙증이 아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대부분의 성조숙증은 전형적인 2차 성징을 시작하는 걸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문 경우에는 비전형적인 2차 성징을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슴 발달이나 고환 크기 커지는 것이 없이 여드름만 많이 난다던가 또는 음모가 먼저 난다던가 이런 비전형적인 2차 성징으로 처음에 발현되는 성조숙증도 있습니다. 이번 질문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여자아이의 경우에 성조숙증을 예방하려면 두유를 먹지 않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X요. 콩, 두유나 콩 같은 음식에 이소플라빈이라고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성의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라는 속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는 없고요. 오히려 이런 특정 음식에 대한 과도한 우려나 제한이 있으면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충분히 섭취해도 됩니다. 이번 질문은요. 과도하게 학업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조숙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OX 중에 어느 걸까요? O입니다. O요? 물론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심리적인 과도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여러 호르몬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성조숙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계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고 호르몬 검사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구가 진행된 바는 없지만 분명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호르몬 불균형 및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조숙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부모 모두 키가 크거나 부모 중 어린 시절 발달이 빨랐던 경우 아이의 성조숙증 발생 위험이 커지나요? 네, 부모가 성조숙증이 있었다면 아이에게도 그 영향이 끼칠지 어떤 유전적인 관계를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가족력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 부모 중 예를 들어서 아빠나 엄마가 어렸을 때 일찍 크고 일찍 성장이 멈추었다면 그 아이도 뼈나이가 빨리 진행되고 성조숙증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엄마가 또래 아이들보다 초경이 많이 늦었다거나 하면 그 아이도 뼈나이가 좀 천천히 가거나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체중이 평균 이하인 아이도 성조숙증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앞서 이 오해와 진실에서도 짚어주셨지만 체중과 성조숙증의 연관성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물론 비만인 경우에 성조숙증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른 친구들한테서도 충분히 성조숙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꼭 비만 여부가 성조숙증 판단의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아이의 성조숙증 치료에 적절한 종료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성조숙증 치료는 몇 년 정도 할까요?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뼈나이 12세경,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뼈나이 13세경에 치료 종료를 하는 것이 최종 키에 가장 크게 이득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키 때문에 치료를 하는 거라면 그 시기까지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치료 종료 후에 평균적으로 1년 후에 초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때 초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 그거를 고려해서 치료 종료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성조숙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아청소년과 오준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장기에는 키가 크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중요한 시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래보다 빠른 성장이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니까 부모의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식생활을 비롯해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또 아이의 변화를 잘 알아채리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